Times. 네, 이번엔 클래식 형태의 스트라토 형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험싱싱. 네, 타이거 드래곤 캐슬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범용성. 네, 범용성. 이게 험싱싱이 사실 이제 범용적인 그런 사운드 메이킹에서는 가장 선호되는 픽업 네. 조합이죠. 그 다음이 이제 험싱 험 되겠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이 이제 뭐 미니 험험 네, 뭐 미니 험험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뭐 싱싱싱 뭐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험험 그러니까 범용성의 이제 측면에서만 딱 보자면은 네. 이게 가장 뭐 선호되는 픽업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신구의 조합이다. 네. 그렇죠. 개맛을 아는 조합이다. 개맛을 아는 조합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슈퍼락 빈티지만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슈퍼락 빈티지의 USA 몬스터 톤이 들어가 있죠. 네, USA 몬스터 톤이 미들과 4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고출력의 화끈한 사운드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빈티지한 그런 성향도 계속해서 가져갈 그렇죠. 수 있는 그래서 원시적인 매력에 약간은 좀 현대적인 그런 요소들을 한 스푼 섞은 느낌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벤나이즈라고 하죠. 벤나이즈 반누이즈라고도 뭐 발음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76년도 쉐터 기타 리서치가 처음으로 이제 설립된 곳 그곳 반누이즈에서 이제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시리즈가 나온 건데 오렌지가 맛있었을 것이다. 맛있었을 것이다. 지금도 맛있을 것이다. 멀다. 네. 76년이면 이제 얼마나 된 거냐면은 거의 50년 가까이 그렇죠. 이제 돼가네요. 오래됐네. 44년 된 거 아니야? 44년? 그렇죠. 근데 물론 76년. 이제 뭐 팬더나 깁슨에 비하면 뭐 명함을 못 내밀 약간 그 정도 차긴 한데 근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벌써 오래됐죠. 반세기가 네. 다 돼가는. 자, 쉐터의 트레디셔널 반누이즈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반누이즈 PT. PT. 네, PT 텔레 모델 했었는데 그게 이제 평균 72점 정도로 준수한 네. 점수를 받았거든요. 오늘 스트레스는 어떻게 받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무겁다고 해도 지난 시간보단 가벼운 게 지난 시간에 4.226이었거든요. 네. 이번 시간에는 4.03으로 네. 그래도 뭐 요 정도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상도덕이 어긋난 수준은 아니다. 네.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29만 원의 가격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동일하네. 이것도 역시나 포인트가 심지어 이번 시간은 픽업이 3개잖아요. 네. 3개가 다 USB 픽업인데 129만 원이라는 거는 네. 이거는 가성비의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라는 그 원산지의 메리트와 이 슈퍼락 빈티지 몬스터 톤 USA 이 픽업 세트의 이 조합이 지금 이 트레디셔널 반누이즈를 구매할 만한 사실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98cm, 무게 4.03kg, 두께 41mm, 네. 12프렛 뒷돌레 74mm, 바디는 애쉬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신시넥이 올라가 있습니다. 쉐크터의 락킹 헤드 머신, 앞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XL 블랙 터스크 너트 1.653인치 42mm 너트 너비에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이 네. 올라가 있고요. 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55mm 14인치입니다. 스케일은 648mm 25.5고요. 프렛은 22프렛까지 있네요. 네. X점퍼 프렛입니다. 픽업은 브릿지에 슈퍼락 빈티지 그리고 미들과 4개 각각 USA 몬스터 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푸시풀 되고요. 5의 픽업 세라사인데 이것도 또 나와 있는 데가 없어갖고 저희가 또 한번 두드려 봐야 될 거. 아니 두드릴 필요가 없지. 네, 그대로입니다. 그렇지. 네. 이거는 험험이 아니니까. 예. 그렇죠. 무조건 두드릴 생각부터 하고 있죠. 네. 브릿지 다이아몬드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두드릴 필요 없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픽업 셀렉터로 네,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야? 핑. 오, 험버커가 되게 밸런스 좋은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슈퍼락에 뒤에가 빈티지가 붙으면은 부담스러운 느낌이 안 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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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좋죠? 코일 스플릿을 하시는 게 아, 네. 건데. 해볼게요. 싱글 코일. 이거 스플릿이에요? 아니면은 코일. 아, 저 싱글. 코일 탭이에요? 싱글 코일이라고 아예 써 있어. 아, 그렇군요. 그럼 톤이 총 7개가 되는 거군요. 그죠? 와. 2단. 네. 그냥 2단도 좋은데 스플릿하면 더 좋겠죠?
심플하면 더 야들야들하겠죠? 네. 어? 아니네? 의외로? 엄청 보드라운 보들보들해지네요? 네. 야들야들해지지 않고 보들보들 소리가 좀 얇아질 줄 알았는데 포근해지네요 느낌이 네. 역시 이게 몬스터 톤이 미들에 딱 들어가면 와 미들 좋다 이 소리가 네, 딱 나오는 것 같아 밸런스 진짜 좋다. 네. 마샬로 이것이 복수. 바로 슈몬몬 세트. 네. 뭐 약간 욕 같다. 슈몬몬 세트. 슈몬몬. 난 이거 많이 쓸 것 같아요. 2단. 2단. 오, 좋아. 미들 픽업이 다 해낸 것 같아. 맞아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마샬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야. 아 좋다. 이게 진짜 스파클링하다 이 톤이. 아. 오 예스. 이거 완전 스티브 루카스 톤 나네. 네. 마샬에서 그냥 계속 톤 메이킹 해볼게요. 확실히 엄청 하이게인은 아니야. 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깔끔한 느낌. 네. 마샬 게인? 네. 그러니까 이게 하이게인은 아니야.
난 이게 좋다. 확실히 저거보다 PT보다 네. 이게 확실히 좀 아무래도 이게 싱싱함이다 보니까 아까 활용도 면에서 네. 아까 하려던 얘기 뭐예요? 아까 이거? 뭔 얘기를 하려 했냐면 지금 아마 실용음악 고등학교 들어가는 이제 새 학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네네. 이제 신입생들 그 부모님한테 비싼 기타 사달라고 쫄라서 등골 빼먹지 말고 그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사가지고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는 딱 이걸로 또 연습 열심히 하고 그 나중에도 쓸 수 있어요. 소리가 충분히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딱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제 아 중학교도 좀 실용 음악 중학교가 있나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많으니까 네. 그런 학생들 쓰면 딱 좋지 딱 않을까. 뭐 쉐터가 진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뭐 가격을 조금 더 낮추자면 닉 존스턴 시그니처 인도네시아도 너무 좋고 네, 요 반누이즈도 네. 좋고 네, 네.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뭐 그냥 SD 디럭스도 뭐 한 150만 원이니까 지금 문총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가격대면은 사실 고등학교 연주 생활하는데 정말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막 어렸을 때부터 막 무슨 막 5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막 이런 기타 막 이렇게 사 봐야 그 좋은 것도 그 100% 다 못 써. 네. 아직까지는 준비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래, 괜히 또 관리 잘못해서 내키고 말이야. 그러니까 돈 날려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 엄마 돈 나고 이제 저기 뭐야 우리가 뭘 살지 결정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너무 네, 무리하지 말고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한 네, 퀄리티가 네, 네. 나온다 그런 얘기를 네 은총 씨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요거 그럼 사운드 마저 연주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반 누이스 트레디셔널 스트라토캐스터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뭐 은총 씨의 말 다 종합해서 드릴 것 같습니다.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아빠한테 이걸 보여주자. 예. 아, 요거 리뷰 보여주시면서 네. 아빠 나 이거 사줘. 아빠 이거야. 아빠 이거 별로 안 비싸. 아빠 이 형들이 아빠 500 쓸 거 100만 120만 쓰게 해준대.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다른 것도 좀 쉐터 좀 두루두루 좀 보여주세요. 보여드리면서 네. 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루두루. 약간 그 이게 뭐랄까 어차피 사주셔야 될 거면은 이 형이면 좀 싼 거 사주시는 게 싸고 좋은 거 사주시는 왜냐하면 게 왜냐하면 제가 왜 아빠한테 말씀드렸냐면 엄마는 일단 무조건 싼 거 사달라고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뭐죠? 뭐 필요해? 그래 진짜? 가자 약간 이런 느낌 정말 그럴까? 진짜 그럴까?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역시 확실히 그 험싱싱 특히 몬몬에서 오는 그 네 훌륭하죠. 이 조합이 저희가 익숙하기도 하고 네, 조합도 상당히 밸런스가 좋고 해서 저는 모니모니에도 슈몬몬이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따단.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점. 네 은총씨는 사운드 28, 네.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4, 합계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4 해서 총점 71점입니다. 자, 합계 평균은? 두둥.
73.33. 이게 평균이 그 AR 공육 오늘 했었던 쉑터 재팬 AR 공육이 75.33. 그리고 반누이즈 PT 모델이 72. 어허. 그리고 반누이즈 트레디셔널 모델이 73.33으로 70점대 초중반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네네. 역시 쉑터의 굉장히 고득점 그 영역대를 보실 수가 있죠. 쉑터가 사실 오늘 했던 모델들이 그 스커드로 돌리기에는 완벽하게 메리트 있는 모델들은 아니었다고 아니었어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 메인스트림이 아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서브템들이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그 쉑터에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메인 진짜 거기서 미는 플래그십 모델들이 나오면 70점대 후반, 80점대 초반까지 충분히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오늘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 점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트레디셔널 반누이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브랜드를 바꿔서 은종 씨와 함께 네. 디안젤리코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저녁에 아빠한테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기타가 생길 것. 기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큰일 납니다. 기어타임즈.